자, 한스의 하브루타. 예, 자, 로마서 54번째입니다. 이 14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제 여러 제목을 주셨네요. 자, 먼저 한번 본문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며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제 오늘 요 제목으로 했네요. 자, 우리 본문을 조금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네. 아, 잠깐만요. 예. 기독교의 인간관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자기 부정이란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안전한 죽음을 의미한다.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성도는 자기의 죽음과 함께 믿음으로 이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의 새 생명을 선포한다. 교회와 성도의 규범이 삶은 바로 규범이나 삶은 바로 이 은혜 즉 안전한 죽음과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성도의 규범과 삶, 예, 성도의 삶,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예. 에덴에서 범죄한 첫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에덴 밖으로 쫓겨나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쫓겨난 첫 인간의 후대에 하나님 언약의 씨셋 가 없었더라면 그 절반은 죽임을 당했고 아벨이네요. 그 절반은 저주의 길로 축출당해 가인 어떤 희망이나 미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인간은 인간 자기로부터 발생하는 존재 가치로 결국 시작될 수도 없다. 자, 성경의 인간관은 네. 예. 네네. 예. 바울도 자신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의의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이 인간 자신의 가치 기준에 있지 않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저도 이제 매주 설교를 하고 성경을 나누지만 야,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좋지 않은 것을 나누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은 믿는 송도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은혜의 구원 복음을 선물로 받은 송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형성된 상황에서 이 은혜의 복음 적용은 다 다르게 나타나며 반응 속도 또한 차이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정해진 법칙도 없이 그 상황에 따라 적당히 반응하라는 상황 윤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면 상황 윤리라는 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네네. 이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다른 이야기다. 특히 로마 교회에서의 삶의 상황은 유대교적인 배경과 로마 문화 속에서의 정황이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이들이 평생 지켜온 율법의 계율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큰 갈등의 조건이 되었고 로마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은 성도도 그 문화에서의 자유를 누림도 그 문제거리였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큰 문제가 있는 이야기인데 인재가 서신이잖아요. 온갖 네.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어찌 보면은 이 로마 교회도 사실 고린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그런 게 없었을지라도 이후에는 뭐 지금도 뭐 한국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온갖 문제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율법 전통 안에서와 로마 문화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적용은 성도 서로서로에게 때로는 비판과 업신여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 자, 제가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네. 자, 오케이. 예. 바울은 이번 본문에서도 계속하여 이러한 로마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복음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적용을 서로에게 비판이나 업신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율법의 전통이나 로마 문화 적응도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이 전통이나 문화가 성도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자와 지킴에서 자유로운 자, 로마 문화 속에서 시장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 미성숙의 점수를 먹이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인데 제가 그 선교선에서 이제 젊었을 때 사역을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 선교선 안에서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제 리더십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그 맥주를 마시는 자체는 이제,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성도에게, 이제, 뭐야, 보기 안 좋고,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맥주를, 마실 사람은, 독일 사람은 독일에서는 맥주를 마시고 둘러서 안에서는 맥주를 안 마시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문제 그 의논이 하달됐던 적이 나오는 똑같네요. 자, 성도와 목회자는 서로에게 서로의 성적표를 매기느라 너무 바쁘다.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사실 혼자 있으면 비교할 것도 없는데. 그래요. 비판할 사람도 없잖아요, 혼자 네. 있으면은. 이제 교회 모으면은 이제 목사 욕하고 성도들 자기 키재기하고 그런데, 자, 물어보세요, 여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적표만 유일하고 진짜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다. 육체 생명의 필수품은 먹고 마시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생명의 필수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육체 생명의 필수품은 우리가 땅에서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의 필수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 전통과 로마 문화 속에서의 종교적 갈등은 모두 이 세상이 먹고 마시는 것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 의에 이를 수가 없고 평강 또한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적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야 희락 즉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께 좋지, 하나님께 안 좋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우선 아이들, 눈에 보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릴 때야 뭐 엄마 의존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커서 이렇게 와서 보면, 우리 따돌리 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와 어른은 서로 다투질 않는다. 두 세계는 하나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 어른이라면 어린이를 경멸하지 않는다. 자기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어린이도 곧 이룰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린이다운 어린이라면 어린이 소리를 할
할지언정 어른과 싸우거나 다투지 예, 않는다. 어른과 어린이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신의 내일은 큰 존재만 보이기 그렇죠, 때문이다. 아이들이요.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신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 저 우리도 젊었을 때 내가 쭉 보면은 어떻게 어른들이 이 교만한 우리 나를 이렇게 용납하냐 이랬는데 세계가 다른 것이요. 그리고 또 어째 생각하면 나는 어릴 때 많이 그랬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성도들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성숙한 자이든 미성숙한 자이든 은혜를 받은 자신의 믿음을 선물로 잘 간직하면 된다. 자신이 옳다 하는 바, 자기 신앙의 분별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의심 없이 은혜의 믿음으로 잘서 있으면 된다. 자, 이제 믿음이 내 것이다 이래 하지 말고,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서 있는데 내가 자랑하지 말라.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면 세상이 먹고 마심이 나의, 그렇죠. 네. 먹고 마심이 먹고 나의 마심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뭐라고 돼 있으면 여기 마지막에 의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나니 하면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스께서 이제 매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데 참 고된 작업입니다. 외로운 작업입니다. 자, 저도 우리도 뭐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고된 작업이라 하기보다는 이게 가장 기쁘니까 하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은혜더라라는 거죠. 우리 한스께서도 지금은 고된 작업일지라도 나중에 좀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라는 것을 느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는 우리 한스의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In darkest nights,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